아벤타도르가 나왔어. 와. 사운드가 아름답습니다. 저 아벤타도르는 차 타고 내리기가 힘든 차량이더라고요. 아 근데 차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실내 여행뿐만 아니라 저는 무슨 비행기 탄 줄 알았어요. 즐겁게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자동차와 캐딩 선언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고 나아가
자리. 이상 모터스포츠 게스트 엄선동이었습니다. 나 이거 사줘. 이걸 어떻게 사줘? 어? 오빠가 날 사줘. 얼마야 이거? 얼마야? 5, 6억 해? 어? 5, 6억? 어. 우리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네. 우리야. 좋아. 사진. 만났네요. 카메라랑 카메라끼리 만나. 하이용. 네. 뭐 화질이 어떤데요? 화질이? 네, 화질이 어떤데요? 야. 뒤에 이제 카본 스포일러이죠. 풀카본입니다. 네. 그러네요. 강철보다 더 강력한 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볍죠. 네. 이게 2천만 원입니다. 진짜 비싸다. 네. 네. 디퓨저. 네. 깍두기 현상이 일어나요? 깍두기 현상? 화질이 엉망이야? 지금은 어때? 지금은 어때? 재밌겠다. 듣기로는 죽인다. 실제 레이싱 장난감들이 모여 있어. 와. 자, 레카 차량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차량 한 대가 아까 이제 연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봤을 때 미션에 트러블이 생긴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은 워낙 차량 출력이 높다 보니까 미션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네시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아반떼 투하다 같은데요, 이거? 보이네요. 와, 잠시 휠 개축됩니다. 자, 순간적으로 스타트를 하면서 토크라고 하죠. 네. 순간 힘이 미션에 가해지다 보면은 토크가 세다 보면은 미션이 깨지. 경찰차네, 경찰차. 저도 예전에 터보 차량을 탔을 때 많이 깨먹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와, 기억하고 있습니다. 6200cc 슈퍼차저예요, 이거. 존나 빠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추억이네. 그럼 지금 이제 미션이 깨지신 저분의 마음도 굉장히 아프겠네요. 근데 문제는 미션이 한 번. 야, 페란포가 다 있습니다. 페란포. 15 올리는 게 베스트 하지만. 네. 페라리. 스페셜레. 세라처럼 얘기를 하는데. 으아. 하고 깨지기 시작하면은 두세 번. 으아, 산다. 그럼 자꾸 세포 내려갈 때 아프겠네요. 디스크 로터 크기 보십시오. 이야. 지금 노면에 개 오집니다. 바닥에 그 생기 때문에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라리랑 아벤타도르랑 엄청나. 네, 짠다. 와, 저 크롬 래핑한 거 보세요. i8. 펴펴 펴펴 펴펴. 차를 찍어야 되나 누나를 찍어야 되나 차를 찍어야 되나 누나를 찍어야 되나. 안녕하세요, 김세별님. 여기서 뵙네요. 파수들이 보면 엄청 좋아할 거. 파수들이 보면 엄청 좋아할 거 맞아요. 네. 야. 와, 이게 람보르기니입니다. 아, 재밌어. 그 저기는 지금 드래그 레이싱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데저트글입니다. 오늘 이제 대구 튜닝 레이싱카 대회에 와봤는데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신기하고 멋진 차들도 많이 봤고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이 영화에서만 봤을 만한 그 드래그 레이싱도 이제 구경하고 튜닝까지도 보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또 언니들 사진도 많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언니들 그 예, 쭉쭉빵빵한 언니들. 오늘 저기 같이 이제 촬영해주신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대구에서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요 영상을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